아, 감귤 선물 도착. 우와, 이거 제주도에서 온 건가 봐요. 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이제 큰아들이랑 차에서 요거 좀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데리러 갈 거예요. 포천 호텔 도랑 카페 다다에 딸과 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통살 치킨 마요 덮밥, 로제 떡볶이, 소금 커피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보네요. 큰아들도 왔으면 좋았을 걸. 탱탱 매콤한 로제 떡볶이. 맛있어. 너무 잘 먹어서 예뻤어요. 크림이 맛있어. 엄마의 커피 크림까지 빼앗아 먹었습니다. 11월 28일 아는 언니와 함께 카레현으로 갔습니다. 와, 큼직하다. 막내가 음식을 많이 흘리긴 했지만 얌전히 있어 주었습니다. 이날은 민락동에 크리스피가 오픈했던 날이에요. 사 먹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협찬으로 저녁에 야키토리 잔잔 옥정점에서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 다 맛있지만 차돌박이 숙주볶음은 꼭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건 동생이 사준 꼬치 오종입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아, 나의 악기는 이거를 변신. 셋째가 좋아하는 내 잠옷으로 애착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 막상 만드니까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별장인데 고양이도 여기가 좋은지 계속 올라가네요. 아이고, 뜯다가 다 뜯어져 버렸네.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러 혼자 갔다 왔습니다. 서울의 봄 챌린지를 해봤는데 심박수가 120까지 올라갔어요. 비링뽕뽕뽕뽕뽕 쓰레기가 떨어진다. 우르르르르. 잡아보세요. 여기 잡아보세요. 자, 오! 와장창창 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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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있더라고요. 트리가 너무 이쁜데? 야, 이렇게 꼬고. 맛있나 봐. 우와, 맛있어요. 일단 내려가서. 되게. 아, 여기 있다. 아, 해줘.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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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서 고!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니 몸을 타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자, 간다. 다니한테 간다. 자, 손. 자, 두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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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떨어진다. 아이고. 엄마 해봐. 엄마 해줘. 엄마 해줘. 어? 아잉. 눈이 부었니? 눈이 색깔이 입혀졌어. 야, 넣자마자 눈 색깔이 생겼어. 오, 이번에는 방울토마토 한 팩이 왔고 귤이랑 배, 사과 이렇게 왔어요. 좋아하는 것들 다 왔네.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우곱소곱 먹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잘 먹는 나이가 되었어요. 뭐야? 어? 어디는 말해줬는데? 아직 안 구워졌네. 아직 안 녹았네. 녹아야 돼. 일로 와.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yo.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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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가져와. 넘어져 조심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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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으아, 무서워! 아, 잠깐만. 아, 무서워! 아!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던져줘! 어구어구. 미안해 미안해. 이 미안해. 엄마 때리지 마요. 아 그쪽. 아이고 웃겠다. 귀가 조금밖에 안 나. 어 또 잠든다. 문 닫아주세요. 아니 얘 졸려서 버티다 버티다 지금 잠들었는데. 엄마 새 친구를 소개해. 유튜브 편집하려는데 자기 만져달라고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자기 만져달래. 아이고 이쁜 짓 하네. 응? 안개 있겠다고? 자기 만지라고 팔을 뻗었어요 저한테. 이제 많이 아물었죠? 이제 옛날 같지 않게 팔이 완전히 아물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 핥아주는 거야? 애교를 왜 이렇게 많이 부려? 응? 이쁜 짓 왜 이렇게 많이 해? 너는 또 질투 나서 왔어요? 너는 질투 나셔서 오셨어요? 응? 엄청 많이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 엥. 고. 엄마 바라기야? 응? 아니 엄마만 보면 아주 그냥 올라오고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어? 엄마 바라기야? 응? 엄마가 최고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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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최고야? 아! 아파. 아, 냄새 진짜 좋아. 버터구이. 와, 냄새 진짜 짱이다. 맥주 한잔 해야 될 분위기인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세요. 잼스 커피에 나 혼자 네 잔을 마시러 왔습니다. 남편과 계절마다 왔었던 우리의 아지트 같은 카페입니다. 즐기다가 갈 거예요. 한 잔당 볼펜 한 개를 득템할 수 있습니다. 귀엽죠? 이거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가졌어요.
양주시 농부마켓에서 구매자 선착순으로 담요 선물 보내줬대요. 이리 와. 이리 와. 뛰지 마세요. 힘들었던 하루의 마무리는 야식으로 냠냠. 피자 너무 좋아. 그리고 두께 봐. 두께 왜 이렇게 두꺼워? 아주. 아 막걸리 땡기겠는데 이거? 난 다 던져주고. 니네 먹어. 우리는 퍼전에 막걸리. 집에 있는 아이들 꼬치 챙겨주러 마트에 다녀왔어요. 상품권 남은 걸로 막걸리도 샀어요. 장난감 매장에서 만원 이벤트에서 단위 자동차를 구매했어요. 식었지만 해물파전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형아, 그 학부모 참관 수업 때 화분 만들기 그 과자 재료를 받아와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둘째랑 첫째 끝날 때 기다리고 가려고요. 남편이랑 셋째랑 협찬으로 갔던 신곡동 쭈꾸미 아저씨. 막내는 볶음밥을 시켜줬어요. 아, 잘라 먹으라고 주는 거지? 잘라, 잘라 되지 뭐. 다나, 너 내 거 어디다 놨어? 기다려봐. 형 하는 거 쳐다보잖아. 설거지를 밀려 있고요. 아, 빨래가 돌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김밥. 그렇지. 김밥 맛있겠지. 아이고, 재활용도 버려야겠네. 네가 새벽에 좀 울면서 잠을 잘 못 잤어. 많이 울었어. 악몽 꿨나 봐. 아프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했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잠 못 잤는데 그래서 너무 졸려해서 차 태워가지고 비 오는데 우체국 갔다 왔거든 오늘. 우체국? 엄마 볼 일 있어서 갔다 오고 이제 엄마 빨래도 개고 밥도 먹고. 근데 오래 잘 줄 알았는데 20분밖에 안 잤어 낮잠을. 그래서 아까 4시에 그래서 잠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니 엄마가 그래서 오랜만에, 맨날 아빠가 재활용 버려주잖아. 응. 오랜만에 엄마가 버리려고 했더니 비가 온다? 내가 버릴 때만 비 온다? 근데 비 별로 안 왔어. 맞아. 맞아도 될 정도로 별로 안 왔어. 근데 하다가 얘 깨가지고 다 못했어. 오늘 빨래랑 설거지랑 여기 거실 청소랑 저거 재활용까지 깼다고? 다 했어. 어? 아니 저기 뭐야 12시에 잠깐 잤는데 20분 잤다고. 그러고서 또 그래가지고 졸려서 4시에 잠든 거야 또. 아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 되지. 와우, 우리 다니 밥이 너무 먹고 싶었구나. 와우, 촉감놀이와 밥 먹기를 한꺼번에 끝내주는 클라스 대박이죠. 맨날 과자로 플러팅하는 셋째입니다. 아니다, 이거 가스라이팅인가? 야, 맛있어. 근데 이것도 먹어야겠다. 육질은 내가 매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야? 도망간 거야? 네. 아, 뭐냐, 너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하냐? 응, 내가 먹는 거야. 아니, 그냥 나는 누가 누굴 만났을까? 저금통이냐? 과자 저금통이야? 우리 다니 피부에 양보했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했어? 우리 다니 피부 좋아지겠다. 하,
우와, 너무 예쁜데? 우와. 우와. 아니야, 잠깐만. 전화 어제 엄마가 일한다고 새벽 2시 반에 잤거든? 근데 오늘 저거 뭐야 윤희가 먼저 1시 50분에 그 클레이 그거 수업이 있었어 3관 수업 그거 갔다가 잠깐 와서 쉬고 너한테 가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너한테 가려고 계단을 딱 가려는 순간 돌봄 교실에서 오늘 돌봄 교실 참관 수업이라는 거야 나 그거 까먹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거 신청했던 거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윤희 실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너한테 간 거야 윤희한테 갔다가 너한테 갔다가 윤희한테 갔다가 또 다시 윤희한테 갔다가 너한테 갔다가 다니가 거기서 계속 시끄럽게는 안 했거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젤리 먹고 계속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막 너가 붕어빵 줬잖아 넌 먹었어? 응 두 개나 먹었는데 아 진짜? 어디서 샀어? 아니 집 앞에 그 이단지 앞에 붕어빵 파는 차가 있고 아 집 앞에? 아 그 맨날 순대 파는 데 있었던 거? 응 순대 파는 데 거기에 있었어? 응 거기에 붕어빵 파더라고 그래서 얼마에 샀어? 응? 그거 슈크림 하나에 슈크림 하나에 1,000원이었거든? 어 한 개에?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5,000원 가지고 나갔는데 3,000원 주고 세 개 사왔어 아 진짜? 잘했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근데 다니한테 뺏겨갖고 거의 다니가 먹긴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거 내가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 사실 다니 주려고 하고 한국인 했어 아 진짜? 나는 나 주려는 줄 알고 감동받았는데 아니 엄마 준 거야 아 그래? 근데 엄마 못 먹고 다니만 먹을 것 같긴 했어 사실 아니 근데 친구들이 너가 애교 부렸다고 놀렸잖아 근데 너가 엄마 이렇게 말 안 하고 엄마 이렇게 말하긴 했었어 아니야 근데 귀여웠어 아니야 나는 되게 좋았는데 건이가 엄마 생각해서 붕어빵 줘가지고 엄청 감동했어 엄마 이따 또 6시에 센터 가야 돼 다니 아빠 오늘 회식하느라 늦게 오거든? 그래서 다니 센터 갔다가 와서 우리끼리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뭐 먹을지가 또 걱정이네 아들 치과에 갔던 날입니다 누가 이겼어? 내가 오, 나 여자 할 수 있다 아, 난 태권도 권은기 간다 어? 권은기 없어 오늘 응, 나 첫 번째 검은 티야 그래도 나 여잔데? 응. 어, 잠깐, 여자한테 남자? 아, 세일러문이잖아. 어, 세일러문이네? 어, 그래? 나 태권도다. 야, 쟨 마스크잖아, 너무 강한데, 이거. 남편이 쿠쿠에 데려다 주고, 남편은 차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많이 가져왔다. 콜라 먹은 것 같은데. 좀 나은 것 같아? 콜라. 좀 조심. 와 이렇게 야 너 접시 가져와 접시 어 무슨 맛인지 모르지 차용이지 먹어봐 아 먹어봐 피가 맞아서 바삭바삭 젓가락 나도 먹을래 먹어봤네 먹어봐 놀이방이 없어서 아쉽고 회나 스시 종류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개수가 많고 대부분 맛있는 편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날 운이 좋았습니다. 짠짠! 엄마!
저만 이 오늘의 요리 이름이 뭔가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장육이래요. 장육? 왜 포크질 하시는 거예요? 연애질하고요. 아하. 됐어, 그거. 이걸 얼마나 끓일 거야? 아주 좋아요. 남편이 만들어준 장육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고! 아빠도 먹어볼래? 맛있는데. 왜? 남편의 장육과 함께 모주를 마셨습니다. 내 입맛엔 진짜 별빛청아가 딱이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